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김충섭 김천시장 등의 예방을 받고 국보 김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 환지 본처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교도 대법회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법회의 백미가 될 것으로 보이는 국제선명상 대회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우발이 안한 존자를 거쳐 영은 현진 스님으로 전해진 전통 율맥과 강맥이 초암 현진 스님 등 33명의 스님들에게로 전수됐습니다. 동화사에서 영은 현진 율사 대강백 전계정강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고창 선운사가 지난 주말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선운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이틀간 수륙무차 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진행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태고종 경기동부교구가 비움 방생을 주제로 올해도 수륙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를 통해 모든 중생의 이고 등락을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보로 지정된 김천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을 환지 본처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천 직지사 주지 장명 스님과 송원석 국회의원, 김충섭 김천시장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을 환지 본처해야 한다며 종단에 도움을 요청하자 진우 스님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758년 조성된 가랑사지 3층 석탑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이전 후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관으로 이전 전시돼 있습니다. 환지 본처를 위해 김천시 측은 지난 8월 국립중앙박물관장을 면담하고 지난 3일 국보 가랑사지 동서 3층 석탑 김천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석탑 반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오는 11월 중 지표 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가랑사지 주변 토지 매입을 한 다음 2026년 발굴 조사와 학술 대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유산 지정 및 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명 스님과 송원석 의원, 김충섭 시장이 국립대구박물관 이전 계획을 취소하고 원위치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진우 스님은 환지 본처를 위해 면담을 하고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터에다가 탑도 보시면서 선명상센터도 같이 좀 해서 국토 예. 중심에 이 기운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나. 아유, 혁신도시가 10km 거리거든요. 예, 김천 그 구미역이. 국립중앙박물관하고 예. 그걸 잘 알아서 그 우리가 1차 이제 스님하고 문화부장하고 가서 면담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일단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2024 불교도 대법회 기획보도 세 번째 순서, 국제선명상대회입니다. 불교도 대법회의 백미는 국제선명상대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종단 공식 선명상을 선포하고 해외 선명상 전문가와 선원 수자회 스님 등의 지도로 선명상을 실참합니다. 남동훈 기자입니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대규모 선명상대회가 오는 28일 오후 4시 광화문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립니다. 국제선명상대회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마음 평안 선명상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우리 종단은 9월 28일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을 개최합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의 간화선을 4개로 하는 선명상은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제선명상대회 개막식은 진관사 비천무팀의 연운 공연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선명상의 정의와 설명 및 종류 등을 설명하는 영상이 상영되는데 특히 한국 선명상의 정통은 간화선이라는 점을 부각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무대에 올라 우선 멈춤과 쉘페스 방아착 등 선명상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양성, 명상센터 건립, 템플스테이 및 명상센터 연계 등 사업계획도 설명합니다. 선명상 안내서와 어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발표하고
전 국민 하루 5분 명상 실천을 제안합니다. 단 5분이라도 이것을 매일 지속해 나간다면은 이 5분 선명상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가장 짧게 느껴질 수 있는 그 5분 명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명상의 마음가짐과 자세, 호흡을 안내하는 영상이 흐르고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로시 조한 할리팩스 등 해외 명상 지도자들과 금강 스님 선원 수자의 스님들의 지도로 선명상을 실천합니다. 이때 광화문 광장이 5분 동안 침묵에 빠져드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요함과 평안함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참석 4부대중 모두 세상을 향한 평화의 기도를 합송하고 연꽃 모양의 스티커를 각자의 가슴에 붙이며 자기 연민의 시간을 가진 다음 기도를 회향합니다. 어쩌면 전 국민에게 다가오게 될지 모르는 마음 건강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하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한국 불교가 나가야 할 사명이자 역할입니다. 국제 선명상대회는 세계 정신문명을 선도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선명상의 진면목을 세계에 알리는 첫걸음이 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우발이 아난존자를 거쳐 영은 현진 스님으로 전해진 전통 율맥과 강맥이 초암 현진 스님 등 33명의 스님들에게로 전수됐습니다. 동화사에서 영은 현진 율사 대강백 전계정강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일요일 팔공 총림 동화사 통일대불전 법단에 33명의 스님과 사부대중이 자리했습니다. 전계정강 이 대법회는 우연한 인연이 아니고 연금의 인연에 씨앗을 심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우발이존자 범일보성, 영은 현진스님으로 이어진 율맥과 안한존자 경우성우, 하남중원, 탄어택성, 여천무비, 영은 현진스님으로 이어진 강맥을 전수받기 위해서입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율주 현진스님의 강맥과 율맥을 제자 33명에게 전하는 정계정강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그 제자에게 전해지고 앞으로도 전해질 것입니다. 현진 스님은 33명의 스님에게 법계보와 호계첩, 가사를 전하며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해명을 잇길 당부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1973년 원명 대종사를 은사로 입산해 1989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통도사 승가대학, 은혜사 종립승가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지사, 송강사,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팔공총림 동화사 율원 율주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무명의 산 꼭대기에서 진리의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 가야 할 길을 더듬어서 찾아가게 하는 그런 선진식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에게서 우발이 안한존자로 이어진 전통 율맥과 강맥을 전수받은 33명의 스님들은 스스로가 부처님의 후신임을 깨닫고 무명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위대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꽃무릇 제1명소로 널리 알려진 제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가 지역민과 함께하는 선운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수륙무차 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로 선운사를 찾은 불자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현장을 조효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연고찰 선운사 경내에 신나는 공연이 펼쳐지고 불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지난 주말 선운사에서 제16회 선운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선운사는 지난 21일, 22일 이틀 동안 수륙무차 평등대제와 산사음악회를 열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가을 산사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무더위를 날리는 가을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대웅전에선 유주무주 고혼들의 넋을 달래는 수륙제가 봉행됐습니다. 이어 재능 있는 예비 문학인들의 재능을 뽐내는
꽃무릇 창작시 공모전 수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주지 경우 스님은 수륙제를 찾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불운이 함께하기를 축원했습니다. 그토록 오늘 즐거운 날을 맞아 모든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엔 봉선사 주지 호산 스님, 불갑사 주지 만당 스님, 정청래 국회의원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산사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국악인 최예림, 가수 목비 등 인기 가수들이 선운사를 찾은 관객들에게 신명나는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특히 상월결사 상월비보이단, 상월합창단이 출연해 점점 젊고 힙해지고 있는 불교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이제 이렇게 천년고찰인 선운사에 와서 이렇게 젊은 공연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하던 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문화포교, 스포츠포교라고 좀 더 느껴서 조금 더 책임감 가지고 이제 공연을 준비하고 임하려고 하고 있고. 이날 선운사를 찾아온 시민들은 남녀노소 모두 신명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대중들의 젊고 나이 드시고 뭐 상관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여서 너무 좋았어요. 선운사는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을 위해 꽃무릇이 만개하기 시작하는 9월 20일부터 11월 30일 동안 오후 9시까지 야간에도 산문을 열어 지역민들의 안식처로 역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조효근입니다. 태고종 경기동부교구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수륙대제를 올해도 봉행했습니다. 비운 방생을 주제로 생명 존중과 자비 실천의 가치를 담은 수륙제는 국민 행복과 안녕을 기원했는데요. 영산제 보존회를 중심으로 영산제와 수륙제라는 큰 법석을 열어 모든 중생의 이고등락을 발언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펼쳐진 대형 괴부를 배경 삼아 사바 세계를 떠난 모든 중생의 천도를 서원하는 작법무가 펼쳐집니다. 청아한 음색으로 공원을 가득 메운 요령 소리에 스님의 짓소리가 더해지자 천도 의식의 장엄함이 느껴집니다. 태고종 경기 동부교구 종무원이 지난 22일 여주시 당남지구 공원에서 봉행한 남한강 방생 수륙대제 현장. 적극적인 선행의 뜻을 담은 방생과 모든 영가의 이고등락을 돕는 수륙제가 만나 태고종 종단 차원의 자리이타 정신을 선보였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는 이곳 남한강에서 경기도민의 행복을 기원하고 생태계를 살리는 비움 방생 남한강 수륙대제로 설판법석을 열게 되어 무엇보다도 기쁘고 환희롭습니다. 수륙제에선 영산제 보존회 회장 현성 스님을 필두로 영산제 보존회 전수자와 회원, 수강생 스님들이 어산단을 맡았습니다. 도량의 호법 성중을 모시는 시련을 시작으로 영가를 인도하는 이윤의식과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 영가의 관요까지 수륙제에 앞서 설행하는 영산제도 펼쳐졌습니다. 내빈으로 참석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수륙제가 오래전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녕을 위해 이어져온 유서 깊은 불교 의식이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나라에서 많은 전쟁에 죽은 중생들부터 시작해서 또 미물들, 모든 중생들을 천도코자 하기 위해서 지내는 것이 오늘 이 수륙제입니다. 수륙제는 서울 시민을 위한 상수원 보호구역이자 자연 보전권역인 당남지구 공원에서 열려 방생 실천과 생태계를 살리자는 취지를 더 부각했습니다. 법요식에 이어진 방생법회에서 불자들은 직접 물고기를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생명 존중과 자비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육부대중은 작은 미물이라도 모든 생명체는 귀중하고 소중하며 또한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근본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과 조금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수 박희진과 송우주, 시암 스님 등이 무대에 올라 문화 공연을 펼쳐 경기도민의 축제 한마당을 만들어냈습니다.
태고종 경기동부교구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수륙제를 교구 대표 행사로 이어가며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자의 음만 따라 외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누구나 쉽게 경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 경전을 보급해온 묘공당 대행선사의 경전 번역불사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행선 연구원의 20번째 계절 발표회 현장 양육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행선사의 가르침인 한마음 생활참선법을 참고해 실천 수행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대행선 연구원이 계절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마음 선원 부설 대행선 연구원이 지난 21일 안양 한마음 선원 본원 3층에서 제20회 계절 발표회를 열고 창건주 묘공당 대행 스님이 번역한 불교 경전의 특징과 의미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제2주제에 나선 대행 선연구원 최원섭 연구원은 대행 스님은 경전을 뜻으로 풀어내 불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묘공 대행 선사는 1987년 전수경과 반야심경을 뜻으로 풀이해 한글 경전을 보급했습니다. 반야심경의 경우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로 번역하는 등 경전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으로 보통 독송을 시작하는데 선언은 그렇게 읽지 않죠. 마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할 부분에 두루 차고 깊은 지에 한마음은 밝았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행 스님의 뜻으로 푼 번역 작업은 경전 이해를 넘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불교의 심오한 교리를 일상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신도들이 경전을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전 번역 역시 누구나 쉽게 경전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전을 실천하게 하려는 마음에서 풀어내셨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셨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 김치온 동방문화대학원대 연구교수는 법보의 일체중생 불성설과 해소의 반박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제20회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해수스님과 안양본원주지 해솔스님, 대행선연구원장 해선스님이 참석해 대행선사의 뜻풀이 반야심경을 봉독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저희 스님께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신도님들이 그 의미도 모르면서 그 어려운 한자로 된 경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다 알기 쉽게 듣는 이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나 모두 알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하는 발언을 세우시고 예, 많은 경전들을 예, 번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에 대한 이 자부심과 가르침이 우리 세대가 갖고 나면 희석될까? 그것도 제자로서 참 염려스러운 일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듣고 우리가 우리 수행력을 높여서 가고는 길이 우리 그 큰 스승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선사의 뜻으로 풀어낸 경전 번역은 자칫 어려울 수 있는 경전을 우리말로 바꿔 보다 많은 이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한 선사의 작은 배려였습니다. BTN 뉴스 양육은입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 선거에 조계사 청년회장을 역임한 현성 이길수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대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33대 중앙회장 선거 후보 등록 결과를 이같이 공고했습니다. 현재 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이길수 후보는 서울 조계사를 재적 사찰로 신행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3년 서울 조계사 청년회장을 역임하고 2014년 만회대상 수상에 이어 2016년 대불청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길수 후보는 지회와 지구, 지구와 중앙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더 많은 청년 법우들을 맞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약수사가 템플스테이 간 우주선 개관을 기념해 젊은 예술인과 함께하는 도전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템플스테이 우주선을 개관한 서울 신림동 약수사가 지난 21일부터 이틀 동안 사찰과 불교, 전통과 현대를 주제로
MG 예술인들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는 간담회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문학과 음악, 미술 등 각 분야 젊은 예술인 10여 명으로 구성된 히스테리안 리서치 클럽은 지난 5개월 동안 숨은 신을 주제로 제작한 다양한 시선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약수사는 전통과 믿음이 급격한 산업화로 그림자가 돼가고 있는 세태에 MG 예술인들의 활동이 전통 문화 정신과 예술을 새롭게 전승해가는 창구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사찰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데요. 고즈넉한 산사에서 만끽하는 가을의 정취, 산사별 축제 일정을 미리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9월 24일 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